파프소리 이거까지 모노로그 다시 한번. 자, 최고의 진짜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내가 무슨 교주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신기한 참동 사람들 오늘 밴드 3주년 기념과 함께 여러분과 축하하셔. 그리고 1부에서 우리 리더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소개 다 하고 나니까 이제 할 거 없습니다. 왜냐면은 벌써 1부에서 소개할 만큼 다 하고 여러분들의 얼굴 다 익히고 이제 2부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만 남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가수라는 타이틀을 잠시 벗어던지고 이제 저와 함께 또 즐거운 시간을 한번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시까지 여러분 찢고 벗고 마트 MC 최국이야 다시 한번 인사 올립니다. 한번 갑니다. 박수. 박수. 오빠 갑시다. 아, 여기까지. 오늘 좀 더 세었으면 기분 좋았는데.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조금 말씀드렸다. 저 앞쪽으로 자리를 돌려 쭉 앞쪽으로 우리 선생님과 옆에 좀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신앙송을 또 하셔야 되니까 신앙송 하게 되면 여기 아무도 자리 없는데 이쪽으로 자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포지션이 좋아야 또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예, 뒤쪽에 있으면은 혜택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빨리 하셔야 우리 신앙송 선생님께서 머릿속에 외우던 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빨리 시작해야 되니까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참 좋은 사람, 자, 그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참 좋은 사람 기준 정확하게 나는 답변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으신 거. 자,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저쪽에 제일 먼저 손 들으시는데 참 좋은 사람. 자, 제가 갑니다. 아, 우리 김종환님 참 좋은 사람. 좋아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저분 참 좋은 사람이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바로 저 답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상품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음악 또 한번 주시고. 어머니 좀 발음이 좀 늦다. 빨리. 자, 근데 음악 한번 주세요. 음악 하는 데 디스코 치시라. 예, 고맙습니다. 자, 제가 처음 배운 사람 이렇게 식사 중에 하나 써봤습니다. 보이시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이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거꾸로죠? 자,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이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이꼴 마이너스, 이게 바로 참 좋은 사람의 수학적 정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쁜 사람 나쁘다고 말하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참 좋은 사람이 이런 수학적 기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자, 우선 저 분위기가 좀 살기 위해서 약간의 퀴즈 문제로서 여러분과 함께 또 분위기를 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 퀴즈인데요. 동물 중에 쇼핑을 가장 잘할 것 같은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정답. 큰 소리로 하셔야 된다. 까치. 동물 중에 쇼핑을 가장 잘할 것 같은 동물 저쪽에 누구야? 정답! 어디? 큰 소리를 한번 외쳐보십시오. 아닌데? 정답! 네? 아, 큰일 났네. 자, 쇼핑을 가장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동물. 고래. 고래. 또. 악어.
아, 정답. 하나, 둘, 셋. 누구야? 정답, 사자. 야, 넣었어. 아, 사자. 예, 맞습니다. 사자, 정답. 선물하는 거. 음악 좀 넣어주시고. 네, 자, 선물 받으실 때는 음악 좀, 빵빵을 좀 넣어주십시오. 자, 자. 한번 자, 뉴스가 70도 좀 부탁드렸습니다. 야, 정답.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건을 가장 잘 팔 것 같은 동물 이름. 물건을 샀으니까 이번에 물건을 잘 팔 것 같은 동물의 이름. 정답. 판다. 정답. 뭐 팬다나 판다나. 예, 예, 드리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아, 잘하시네. 예. 자, 한 가지 더. 자, 어떤 요즘에는 반려동물 시대입니다. 그렇죠? 웬만하면은 반려동물과 함께 우리가 생활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집안에는 어떤 아들이 앵무새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어머니께 앵무새를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앵무새를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앵무새가 말을 할 줄 알고 룸사롱에서 컸던 앵무새였습니다. 룸사롱에서. 자, 앵무새가 집으로 왔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죠. 앵무새가 어라 환경이 바뀌었네, 환경이 바뀌었네. 이 소리 듣고 누나가 달려 나왔습니다. 앵무새가 누나 보고 하는 말. 어라 아가씨도 바뀌었네, 아가씨도 바뀌었네. 기똥차죠. 엄마, 앵무새가 신기해. 엄마가 달려 나왔습니다. 앵무새가 엄마 보고 하는 말. 그렇죠. 어라 마담도 바뀌었네, 마담도 바뀌었네. 퇴근해서 아빠가 앵무새가 보고 하는 말. 자, 정답. 손님 바뀌었네. 아, 손님 바뀌었네. 또. 아, 어떻게 제 앞에서 제일 잘 들렸으니까 다음 거는 그대로이네. 정답. 우리 백효수 우리 선생님께서 답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자, 이제 분위기가 조금 이겼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축하 공연에 앞서 우리가 오늘 준비한 우리 제가 윤미향 선생님께서 시낭송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대왕 본인이 직접 지으시고 또 준비를 하셨고 신이시며 시낭송가이면서 또한 고래문화회 회장으로 역임하고 계십니다. 자, 윤미향님 여러분의 멋진 신앙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향님 입장해 주십시오. 네, 제가요 오늘 시 낭송을 여러분한테 해드리는 것보다 먼저 이 시를 한 시 작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제가 낭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음악 하시는 분들 특히나 트로트 하시는 분들하고는 어쩌면 저희들 그 시를 하시는 분들하고는 아마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으로서 좀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쉬어가는 코너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오늘 태화강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태화강에서 행사 많이 하시죠? 네, 그 태화강을 보면서 제가 태화강의 사기를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진짜 속뜻은 사람의 인생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이 봉사활동 하시면서 느낀 그 감정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아마 그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를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봄, 여름, 가을 사계 중에서 무엇이 봄이고 무엇이 여름이고 무엇이 가을이고 뭐가 가을, 겨울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시는 읽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다가오는 것이 다른데요. 오늘 제가 쓴 시작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듣고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예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화강아
용기한 내 친구 태화강아 태화강 내 친구야 너의 속내는 입김 서린 겨울을 동동 매달고 소구름을 운다 그리고 찢어지는 아픔을 숨기고 기다리는 것은 버드나무 새싹 피우는 때보다 이른 시간 너를 찾아드는 황어 산란기에 길내어주고 단비가 내리는 날 양귀비 하나하나 둘씩 초하원 아름답게 물들이면 속 풀어두고 미소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웅장한 대숲에서 죽순이 쑥쑥 기다리는 시간 너를 찾아드는 멋진 신사 백로에게 창밥비 내리는 날 속 다 풀어두고 울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노란 향기가 숨죽인 사랑 깨워 하늘 자락 잡는 시간 어릴 적 고향이 그리워 찾아드는 연어 때 응원하다 굵게 물든 남산과 이파산이 너의 품에 얼굴 묻는 날 홀로 익힌 숱한 미움 다 비워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긁힘조차도 두려워 피하는 외롭고 슬프고 온봉 같은 겨울밤 많은 날 기다려주고 내어준 보답이련가 사랑이련가 갈까마귀 때까마귀 춤을 추며 달래주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난 너를 찾는다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어주고 그리움을 슬픔을 외로움을 안아주는 너의 품이 사랑한다 그런 너를 자, 신앙송 윤미향님의 멋진 같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했다는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역시, 시도 한번 배워보는 것도 우리가 정서적인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멋진 또 하나의 삶의 일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너무너무 보기 좋고요. 선생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감미로운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네, 특별 초청 공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출연자분을 한번 멋지게 소개해드릴게요. 이분은 내 고향 영무라로 시작해서 음반 발표에 무척 활동하고 있으신 분입니다. 같이 우리 저희 가을놀이 행사를 쭉 하면서도 저는 출연진분들이 키가 저와 비슷한 사람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소개하기도 쉽고 또 오늘은 보고 싶다 친구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노래를 들려주실 우리 신명 가수 어디까지나 여러분과 함께 신명나게 함께 가기 위해서 신명이라는 이름을 또 주어지지 않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명 가수님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신명입니다.
시원시원하게 또 우리가 재미난 시간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한 곡씩만 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모실 가수분은 여러분 마음이 딱 영순이, 영심이 말 그대로 혼자 독보적인 그런 가창력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항상 또 봉사에 또 많이 해주시는 분이죠. 우리 울산에 나온 또 최고의 가수입니다. 우리 영심이 가수 여러분 함께합니다.
갈수록 더 예뻐지고 노래 솜씨도 울창울창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할 가수분을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에서 웬만한 곳에 다 다니는 노래 강사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시원시원하게 또 정말 잘하시는 분 돼서 오늘 또 특별히 또 이렇게 모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나영 선생님 여러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있겠나요? 오늘 같은 날은 오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하실 수 있는 노래를 제가 골랐으니까 그 예전 그렇게 땡겨주시다. 네. 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어차피 즐기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죠? 같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밤 10초를 해주세요. 아, 오늘 같은 밤 먼저 하고 최고 친구 바로 연결할 거예요. 지코도. 네, 여러분 박수 치실 준비 되셨나요? 박수 치면서 즐기는 게 좋겠죠? 네. 자, 오늘 같은 밤. 오늘. 자, 아직 준비가 좀 안 되시는 것 같고요. 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맛있던가요? 저도 지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노래하다가 출입이나 안 하려나 모르겠네. 자. 최고 친구.
여자 플레이. 시간 안 돼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당연하죠. 여잔데. 저 남자 아니에요. 여자 팀. 죄송합니다. 여자 팀. 아, 제가 뭐 이런 때 좀 남자도 돼보는 거죠. 지키! 네, 자, 여자 팀. 다시 한번 갑니다. 여러분, 지켜 선수 부탁드릴게요. 괜찮게